네, 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예, 오늘은 BMZ라는 일본 회사에서 만든 기능성 깔창, 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능성 깔창 중에서도 이거는 등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깔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용도라는 것은 대부분은 이제 첫 번째가 발바닥이 아프다. 예, 이 발바닥이 아프다는 거는 이제 지면에서 올라온, 걸었을 때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충분히 감쇄되지 못하고 그 충격이 발바닥에 전해져서 이제 아픈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쿠션을 예, 보완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그 깔창을 이제 까시는 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의 발에 통증이 있으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하는 예, 그 기능성 깔창이 뭐냐면, 예, 아치를, 발에 아치를 받쳐줌으로써, 예, 발에 쏙 들어간 부분입니다. 예, 이 뼈를 보시면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발 밑에 아치를 이렇게 받침으로써, 발이 걸었을 때 주저앉는 거, 이 발이 주저앉는 것을 막아주는, 예, 그래서 가운데, 예,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쓰던 이게 바우파인트인데, 예, 여기 보면 중간에 볼록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밀어서 받치는 것도 있고, 또 아주 이제 고가의 그 깔창인 경우는, 자기의 발의 굴곡에 맞게, 예, 이렇게 열 성형을 해서 밑으로, 쉽게 말하면 이 발의 뼈들이 밑으로 무너지지 않게, 예, 이렇게 받쳐주는, 예, 그런 깔창도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발바닥이 조금 아픈 정도, 요런 정도의 고통이 있으신 분도 계시지만 등산을 하시면서 예, 정말 예, 발에 전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다리에 하부에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킬레스건까지 그쪽 부분까지를 전부 다 아파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족저근막염인데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그 오래 못 걸으시는 분도 계세요. 그 어떤 분들이신가 하면요. 예, 무지외반증이라 그래서 예, 이쪽이나 이쪽에 예, 발에 이쪽이나 이쪽이 너무 튀어나와서 그리고 이제 발가락이 예, 안쪽으로 이렇게 몰려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두 개가 실제로 걸었을 때 발바닥뿐만 아니고 발 전체가 아픈 예, 이런 이제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거를 완화시켜주는 예, 그런 기능성 깔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학계에서 또는 테스트 결과들이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발의 가운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아치를 받치는 것이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예,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발의 알치 안쪽은 항상 바닥, 그러니까 땅바닥이나 방바닥이나와 닿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살이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아치를 올려서 여기다가 자꾸 문지르면 아무래도 예, 열감도 생기고 예, 고통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색다른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요 아이디를 그 내고 지금 이제 이 BMZ라는 회사에 사장을 하시는 분이 이분이에요. 사진 한번 보실게요. 이분이 특허를 냈어요. 새로운 아이디를 가지고. 어떤 특허냐 하면요. 큐보이드 본이라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큐보이드 본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게 입방골이라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실게요. 이 부분이거든요. 요 뼈를 보시면 뼈가 하나가 사각형으로 크게 붙어 있어요. 여기 이제 앞쪽에 붙어 있는 이 뼈는 이제 중족골이라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요게 입방골이고, 요 부분을 종골이라고 그럽니다. 종골. 근데 이 입방골을 받쳐도 이거를 밑에서 받쳐도, 요것만 받쳐도 아치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먼저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느냐? 자,
족적은막님이라는 것은요, 요 종골과 요 중족골 사이를 연결하는, 예, 연결해서 잡아 당겨주고 있는 요, 예, 근육이 있습니다. 요 근육이 아치가 무너지든지 갑자기 강한 힘을 이렇게 받치게 되면, 예를 들면 달린다고 보죠. 달리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달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가 늘어나게 돼요. 밑에 있는 근육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이렇게 쭉 하면. 특히 이제 평발이 가까운 분들이 그 통증이 심하게 돼요. 이 운동을 하다가 요 근육이 충분히 부드럽지 않다든지, 그러니까 스트레치가 잘안 된다든지, 힘이 약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이 근육이 갑자기 확 팽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 그게 근막입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입니다. 그 근막이 찢어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요, 이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이 걸을 때는 그냥 이렇게 걷겠죠. 이렇게 걸어가겠죠. 보통의 경우는 뭐 이렇게 걷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걷게 되는데, 이분은 자꾸 발가락을, 쉽게 말씀드리면 오므리게 돼요. 그래서 발가락을 오므린 상태에서 발가락에 힘을 주고, 왜? 이게 발가락 오므려야 이게 아치가 생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잘안 꺼지거든요, 이게. 위쪽이. 꺼지면 아파요. 이게 벌어지면서. 이해가 되시죠? 네. 바로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있든지 또는 발에 이런 통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발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걸으세요. 습관적, 자신도 모르게. 발을 가장 편하게 이렇게 놓고 발가락을 걸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오므려져요. 자기도 모르게. 왜? 이 부분이 아프기 때문에 늘어나서. 그리고 여기다가 계속 힘을 주게 되면요, 오래 못 걸으세요. 왜냐하면 발끝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작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탱을 못 합니다. 그래서 등산같이 긴, 뭐 하루에 10km, 15km, 20km 이렇게 걸으실 때는 발이 편안하게 놓여야만 에너지 소모도 적어지고, 통증도 이제 적어지겠죠. 요게 이제 그 아시토렛 트래킹이라는 모델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토렛 트래킹이라고 적혀 있어요. 요 모델이 있고, 요거는 컴플리트 스포츠입니다. 예, 보통 달리거나 이런 스포츠에, 달리거나 걷거나 뭐 이런 스포츠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요두 가지의 것이 있어요. 요두 가지 다, 예, 특징은 볼록 솟은 부분이 약간 중앙과, 비껴 있습니다. 사진을 보셔도 이제 옆쪽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흰색으로. 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입방골을 받쳐주는 겁니다. 입방골, 이거를 밑에서 이렇게 받쳐서, 아치 안쪽이 아니라 사이드 쪽을 받쳐가지고, 이 아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 회사의 특허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두 제품은, 두 제품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두께가 다릅니다. 요게 4.5mm짜리입니다. 쿠션이. 그래서 상당히 쿠션이 있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밑에 보시면, 요게 제가 재보니까 2.6mm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얇아요, 앞쪽은. 대신에 쿠션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족골 밑에다가, 미드풋이라고 그러죠. 이 미드풋을 이렇게 좀 도톰하게,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입방구를 밀어주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전체적으로 좀, 뒤쪽 부분은 밑에 하드한 플라스틱을 붙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딱딱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미 족저근막염에 가깝거나, 또는 그런 우려가 있으시거나, 또는 실제로 아프신 분들, 요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평이 있으세요. 뭐냐면
발가락을 자꾸 오므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발가락 오므리고 이 부분을 이용해서 자꾸 걷는데 여기 쿠션이 적기 때문에 쿠션이 적다는 불평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족저근막염 때문에 많이 아프신 분들 또는 무지 외반증 때문에 많이 아프신 분들은 요거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쿠션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2.6mm니까 굉장히 얇은 거예요. 상당히 얇죠. 그런 분들은 오히려 앞쪽에 쿠션이 좀 있는 것이 이게 4.5mm짜리 요 쿠션이 있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정말 무지 외반증이나 특히 이제 족저근막염에 이게 효과가 있느냐? 저는 지금 족저근막염이라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인클럽이라고 있죠.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 필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필드 테스트 결과가 상당히 놀라운데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사실은 뭐냐면 여섯 분이 리뷰를 올리셨는데 그 부분이 다섯 분이 한 달 착용하셨는데 기간 한 달 정도 드렸거든요. 한 달에서 한 달 조금 더 되는 기간 정도를 테스트 기간을 드렸는데 여섯 분 중에 다섯 분이 통증이 경감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수치예요. 사실은요. 한 달 정도 착용을 요구를 했는데 통증이 경감되고 있다는 걸 느끼신다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100% 다 효과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의 원인이 다를 수가 있어요. 족저근막염은 무지 외반증이 아닌 경우 다른 쪽에서 그 증상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발의 모양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게 안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요거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로바 레너게이드인데요. 여기다가 제가 넣고 쓰고 있어요. 요게 이제 이렇게 파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발이 안에서 놀지 않도록 잡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앞쪽 부분이 로바 이 레너게이드는 신발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중창이 얇아요. 그래서 중창도 얇고 밑에 있는 밑창도 좀 얇은 편입니다. 이게 밑창도 안쪽에 있는 그 깔창도 인솔이죠. 인솔도 로바 레너게이드용은 그 로바에서 나오는 티벳이나 또는 뭐 까미노나 이거보다 조금 얇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쿠션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거를 안쪽에 넣고 교환해서 이렇게 넣고 다니시면 훨씬 더 뭐 그 지형 특히 이제 그 바닥에 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잔돌 같은 게 밟았을 때 이렇게 많이 충격이 올라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완화시켜주고 발의 안쪽에서 노는 거 이런 것도 많이 예방해주고 그다음에 족저근막염이나 또는 발의 아킬레스건 쪽에 긴장 이런 것도 많이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BMZ에서 만든 기능성 깔창 트레킹용과 컴플리트 스포츠용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